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 특별한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작품과 이를 예술인들이 재해석한 작품들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짙은 녹색의 숲, 그 가운데 서 있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인. 마치 무한한 가능성의 숲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하얀 드레스를 수놓은 통통 튀는 색감의 꽃과 반짝이는 보석 장식이 그린이의 꿈과 열정처럼 빛납니다. 지난 4월 교육 현장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도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의 첫걸음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상생과 포용의 사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도 만들고 스스로 자존감과 자부심도 만들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창의적 언어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이 만들어낸 30점의 작품. 오는 12일까지 경기도청사 1층 로비에서 감상할 수 있고 14일부터는 수원대학교에서 전시를 이어갑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